안녕하세요, 슈터디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중간중간 시간 날 때마다 초보 크리에이터 분들을 위해서 포토피아를 이용해서 포토샵 없이 포토샵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영상을 주제별로 짧게 올려드릴 생각인데요. 포토샵이 비싸다는 생각이 들거나 배우기 두려웠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하나씩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포토피아를 실행한 화면인데요. 포토피아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요 전 영상에 포토피아에 대한 개념을 잡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언어 부분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잘 모르시거나 초보 크리에이터 분들은 그냥 한국어로 바꿔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이걸 배워서 포토샵의 전문 강좌까지 들어가겠다 하면 영어로 바꿔서 공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기본적인 용어는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기초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이 부분을 패스하고 다음 시간부터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위쪽에 이 부분을 갖다가 메뉴 표시 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것들을 툴박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툴박스를 선택하면 각각의 옵션들을 표시하는 자리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옵션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팔레트 창이라 그래요. 자, 이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포토샵의 용어를 제가 차용해서 긁는 거고요. 책마다 또는 사람마다 각각 조금씩 이름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것들을 가급적 사용을 할 테니까요.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툴박스에 대해서 간단히 이름을 불러드릴 텐데요. 각각의 기능들은 실제로 다음 시간에 세부적으로 만들어가면서 그때그때 설명을 할 거니까 지금 제가 가르쳐드리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실물을 접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제가 할 거니까 자, 제일 위쪽에 있는 게 이동 툴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거는 선택 툴이라고 합니다. 이 선택 툴은 사각 선택 툴과 원형 선택 툴이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 도구 쪽에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하위 메뉴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안쪽에 어떤 메뉴들이, 어떤 도구들이 숨어 있는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올가미 툴이 있습니다. 자석 올가미 툴은 사실 그렇게 많이 쓰이는 건 아니고요. 이 위에 쪽에 있는 자유변형 올가미 툴과 다각형 올가미 툴이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이렇게 매직 툴이 있네요. 매직 툴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위쪽은 최신 포토샵에 있는 기능을 차용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르기 툴, 크롭 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스포이드 툴이 있고요. 색상을 뽑아낼 때 쓰고요. 그리고 스팟 힐링 브러쉬라고 보통 힐링 브러쉬라고 많이 씁니다. 브러쉬 툴, 자, 오타가 났네요. 도중 툴이 아니고 도장 툴입니다. 도장 툴, 스탬프 툴, 지우개 툴이 있고요. 그 아래 그라디언트 툴, 그라데이션을 줄 때 쓰는 보통 툴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그라디언트 툴 아래쪽이죠. 블러 툴이라고 합니다. 흐림 효과를 줄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 닷지 툴, 그 다음에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툴, 그리고 정교하게 어떤 뭔가를 따내거나 어떤 선택을 할 때 쓰는 펜 툴, 그리고 이 펜툴에서 나온 선을 변형을 줄 수 있는 패스툴이 있고요. 작업창을 이동시킬 수 있는 손바닥 툴, 그리고 화면을 크게 작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돋보기 툴, 정경색과 배경색이 있습니다. 앞쪽에 있다 그래서 정경색, 뒤쪽에 있다 그래서 배경색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게 퀵 마스크 툴이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오른쪽에 히스토리와 스와치, 그리고 레이어, 채널, 뭐 경로 이런 게 있는데요. 히스토리는 내가 작업했던 것들이 꼭 타임캡슐처럼 이렇게 시간순으로 나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면 위쪽을 한 단계씩 올라가시면 돼요. 스와치는 컬러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색상을 지정할 때 쓰는 거니까. 자, 그리고 레이어. 이 레이어도 제가 픽슬러 강의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채널. 이 채널도 합성을 할 때 많이 쓰이는데요. 이렇게 채널이라는 것도 있고 경로, 패스. 보통 패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가끔 많이 쓰입니다. 자, 그리고 요 왼쪽에 있는 그 서브 팔레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무언가를 하나씩 만들어 보면서 실무적인 그런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 크리에이터 분들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고맙습니다.